오는 21일부터 개방되는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 운영이 남북 안보 상황에 따라 축소됩니다. 당초 고성 구간은 도보 구간 A코스와 차량 이동 B코스를 개방해 회차당 20명씩 운영하기로 했지만 남북 안보 상황에 따라 B코스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코스도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지 않고 해안길을 따라 통일전망대에서 남방 한계선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코스가 변경되며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차씩 운영됩니다.